네 번째 챕터 마지막 섹션입니다. 디자인 패턴이고요. 디자인 패턴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이걸 전공으로 파악해서 학습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바라든지 그런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시를 들어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공부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핵심 키워드를 기준으로 일단 공부를 할 거고요. 필요하다면은 나중에 이제 꿀팁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특정 패턴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패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용이 많지만 왼쪽에 이 문장이 핵심이거든요. 디자인 패턴은 개발 프로세스 내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수 있는 개발 패턴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개발을 하고 싶을 때 구현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구현을 한다고 할 때, 영어를 뭐 디자인 한다고 할 때, 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그동안의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리한 패턴이라고 보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다고 나와 있고요. 재사용성을 높였대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반복적인 문제들의 해법.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반복적인 문제들의 해법을 일반화해서 정리했다. 정형화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똑같아요. 계속 생산성 향상, 재사용성을 높였다, 효율성. 계속 똑같은 말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법을 활용하는 거, 기존의 모듈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생산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체 시스템의 구조나 설계, 이런 것들을 재사용할 때 사용하지만, 디자인 패턴은 구현 단계에서 해결 방안을 제공한다. 부분이 되죠? 아키텍처는 모든 종류의 시스템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디자인 패턴은 일관된 문제, 특정한 문제에 적용을 한다. 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문제 나왔던 문장이에요. 기능보다는 구조나 가독성, 확장성에 비중을 두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디자인 패턴을 정리한 사람들이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이분하고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분, 이분, 이분 총네분 해가지고 GOF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GOF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데 요 위에 있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래쪽에 요 23가지의 디자인 패턴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생성 패턴이 있고 구조 패턴이 있고 행위 패턴이 있는데 각각 5가지, 7가지, 11가지의 패턴으로 나뉜다.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으면 됩니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 총 6가지 나와 있고 각각의 설명을 적어 놨는데 보통 이런 의미라든지 설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패턴의 이름, 문제 및 배경, 이 패턴이 적용될 때가 언젠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솔루션, 사례, 결과, 샘플 이렇게 구성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은 뭐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구성 요소가 아닌 걸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장단점 한번 보고 가야겠죠. 자, 장점하고 단점을 보면은 좀 확연하게 구분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의 장단점. 개발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거는 개발 방법, 문제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개발자 시선으로 작성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서로 이걸 보면서 의사소통하기가 편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하고요. 확장성이 좋다.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죠. 개발 시간 단축. 뭐 유연성, 이식성.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자, 효율성. 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점. 단점은 일단 비싸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개발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객체 지향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거랑 헷갈리지 않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그세 가지의 패턴 중에 일단 생성 패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이해를 위한 설명보다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짚고 넘어간다는 개념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할 게 아직도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생성 패턴은 당연히 생성을 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자, 캡슐화, 뭐 구조화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각 종류별 설명을 먼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abstract factory. 자, 관련이 있는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고, 자, 조건에 따라 객체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객체 생성 코드가 어디에 있대요? 상위 클래스에 존재한대요. 일단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하위 클래스가 객체를 받아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객체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생성한다. 자, 일관된 방식, 같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개의 클래스를 하나의 추상 클래스로 묶어서 한 번에 교체할 수 있다. 자, 일관된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교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팩토리 메소드도 한번 보죠.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서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자, 하위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브는. 자, 위랑 약간 다르죠? 얘는 상위 클래스의 객체 생성 코드가 존재하는데, 이 팩토리 메소드는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객체화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객체화 될 것인지 서브 클래스가 결정을 한다. 그래서 자, 사용자의 입력 값이나 조건이 다를 경우에 조건에 맞는 서로 다른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패턴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서브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결정하도록 하고 책임을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을 위임한다라는 개념이 약간 지금은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서브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한다, 인스턴스화, 객체를 생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번엔 빌더입니다. 많은 인수를 가진 복잡한 객체를 단계적으로 생성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복잡한 객체를 단계적으로 생성한다. 뭐 요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생산 단계를 캡슐화해서 구축 공정을 동일하게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객체 생성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분리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단은 뼈대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서 일단은 뼈대 위에다가 엔진을 올리는 뭐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엔진 올린 그 객체에다가 다시 타이어라든지 뭐라 그럴까,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차곡차곡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생성을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생성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는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은 계속 나오죠. 자, 기존 객체를 복사해서 중복 객체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생성하는 객체가 동일하고 객체의 값이나 크기가 변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다. 자, 객체를 생성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있는 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뭔가를 설계하거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 비용이라는 거는 인력이나 뭐 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복 객체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자, 싱글톤, 싱글에서 힌트가 있죠?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가지도록 하는 게 싱글톤입니다. 동일한 인스턴스에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패턴이라고 써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하나만 만들 수 있게 한다, 이 뜻이죠? 자, 프라이베이트로 접근을 제한한다, 요거 아직 안 배웠어요. 자바에서 배웁니다. 자, 스태틱으로 정적 변수를 선언한다, 마찬가지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일단은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내려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구조 패턴이에요. 여러 객체를 모아서 구조화시킨다. 구조화시킨다라는 거는 서로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관계가 생긴다는 건 서로 뭐 데이터도 뭐 어떤 요청 사항도 오고 가고 할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자, 어댑터.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인해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클래스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패턴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쟤는 뜨거운 물이고 쟤는 차가운 물이라서 서로 이제 같이 부딪힐 수가 없는데, 그 중간에 이 물을 위해 온도를 맞춰준다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름이 만들어지는 클래스를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아. 요게 핵심이죠? 인터페이스가 일치하지 않은 서로 다른 객체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브릿지는
하나의 계층에 복잡하게 존재하는 클래스들을 기능과 구현 클래스로 분리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강남, 강북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원래 같았는데 서로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기능 부분하고 구현 부분을 나눠서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결합도가 낮아져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속은 견고한 연결이고 브릿지는 느슨한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읽어만 두세요. 이거는 아직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일단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클래스 간의 관계를 손쉽게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느슨하기 때문에 손쉽게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문장은 요거 두 가지죠. 기능과 구현을 나눴다. 결합도를 낮췄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적으로 추가할 수가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컴포지트입니다. 복합객체와 단일객체를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패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를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처럼 취급하는 거. 자, 세 번째, 트리 형태의 구조를 다룰 때 유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 형태 구조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자, 이런 객체들을 하나의 클래스처럼 취급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데코레이터,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확장하도록 하는 패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스 변경 없이 독립적인 기능을 확장한다. 기존 객체의 메소드에 새로운 행동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있다. 어쨌든 뭔가를 확장한다는 거죠. 객체의 부가적인 기능을 동적으로 추가할 때 사용한다. 자,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계속 확장, 추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소스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데코레이터입니다. 자, 다음으로 퍼사드입니다. 많은 서브 시스템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합도를 갖거나 구현이 혼잡할 때, 이것도 똑같은 말이긴 한데요. 사용하는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구조화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와 복잡한 서브 시스템 사이에 위치한다. 클라이언트와 복잡한 시스템 사이에 위치를 해서 단순화시킨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의존 관계가 줄어들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잡성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잡성 낮아지는 거는 계속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자, 핵심적인 키워드는 복잡성을 낮추기 위한 개념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서브 시스템들의 구현이 혼잡할 때, 복잡할 때 이거를 낮추는 방법이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 구조화할 수 있고 의존 관계가 줄어든다. 이렇게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라이웨이트. 대량의 유사한 작은 객체들을 공유해서, 공유하면은 예를 들어서 10개 있던 게 3개만 있어도 되고 뭐 2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자, 그만큼 메모리가 가벼워지는 거죠. 메모리를 가볍게 유지하는 데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복 생성하지 않도록 코드를 공유하면 되니까요. 중복 생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저장소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록시. 다른 객체로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객체에 대리자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볼게요. 다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본인 객체는 숨기고 대리인 객체를 두고자 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 몸체는 숨기고 여기서 최소한의 기능이라든지 요청을 받을 수 있는 객체 정도만 새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그게 대리자예요. 보통 이제 높으신 분들이 뭐 변호사와 상의하시죠? 아니면 대변인을 뭐 세워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비스 요청에 폭주하는 시간에도 안정되고 빠르게 유지하기 위한 웹툰 서비스 등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뭐 네이버라고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웹툰 서비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이버 예를 들어 서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네이버 서버는 웹툰을 업로드하는 기능 말고도 뭐 댓글 관리도 해야 되고요. 평점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일별 어쩌고저쩌고 뭐 이벤트 광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버에
이 웹툰을 보자고 이 뭐라고 할까요? 모여드는 이 모든 인원의 요청을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나머지 일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너네 일로 오지 말고 여기로 와라. 딱 따로 프록시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뭘 하냐면 이렇게 웹툰 관련된 업로드 관련된 그 기능만 하는 대리자를 딱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몰려듭니다. 자, 그러면 서버는 이 대리자한테 웹툰만 딱 던져주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프록시는 웹툰 이미지라고 할까요? 웹툰 이미지를 제공하는 그 해당 일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웹툰을 보여주는 그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로 분리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개념, 대리자를 두면 이런 점이 편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행위 패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능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가 가장 많죠. 큰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분리하는 방법. 또는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했다. 뭐써 있는데, 뭐 중요한 건 항상 뭐 밑에 있는 종류죠. 자, 첫 번째, Chain of Responsibility. 자,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는 여러 개의 처리 기능을 두고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는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처리하는 객체들끼리 연결고리를 만들어 실제 문제를 처리하는 객체를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을 내부적으로 전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객체와 이를 받아 처리하는 객체들 간의 결합도를 없애기 위한 패턴이고요. 어떤 요구에 대해 처리해주는 객체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은 실제로 비유를 해보자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이라고 해보면 전화번호 인증하는 경우도 있고, 이메일 인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 중복 검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한 군데 묶여있지가 않거든요. 보통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할 때는 이 기능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하고 넘어가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게끔 구조를 잡는 게 체인, 연결고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처리해 나간다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커맨드입니다. 요청 자체를 객체화해서 클라이언트의 매개변수로 넘길 수 있게 하는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재사용성이 높은 클래스를 설계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실행 취소에 필요한 상태 저장, 로그, 명령어 조합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 자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보면은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명령어. 그래서 이제 명령어를 객체화해서 클라이언트의 매개변수로 넘길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터레이터 패턴이네요. 내부 데이터 구조를 노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뜻이죠. 어떤 객체 집합에 속한 원소들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출하지 않고 접근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복합적인 객체의 내부 표현은 보여주지 않고 순회하여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노출은 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트리 자료 구조에서 자료형의 객체를 순차적으로 접근하려 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밑에 있는 거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노출하지 않고 객체에 속하는 원소들을 접근할 수 있게, 조금 더 보자면은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요 순차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요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자, 다음으로 미디에이터입니다. 여러 객체 간의 통신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성을 줄이려면 당연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단순화시켜야겠죠. 서로 다른 클래스 간의 모든 통신을 처리하고 약한 결합으로 코드를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중재자 클래스를 따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구조 자체, 클래스 구조 자체를 변경하지 않으면 각각의 클래스가 복잡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중에 중재자 클래스를 제공해서 이 복잡성을 해결해 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통신의 복잡성을 줄여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중재자 클래스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메멘토네요. 객체의 상태를 저장해 뒀다가 복원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원. 복원이 중요해요. 저장해 뒀다가 복원한다. 저장을 하니까 복원이 가능한 거니까요. 네, 캡슐화의 원칙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요. 캡슐화를 뭐 위반하는 경우는 없어요. 객체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고 상태를 저장해 둔 상태로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끄집어내거나 그러진 않고 복원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상태만을 따로 저장해서 작업 취소를 가능하게 해주지만 이전의 상태 값을 당연히 보관해야 하므로 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버헤드가 뭔지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단점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처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간접적인 처리 시간, 메모리 이런 것들을 오버헤드라고 표현해요. 뭐 예를 들면 요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요리를 하는 시간이 있죠. 또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밥을 먹는 시간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리와 식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요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30분, 밥을 먹는데 30분이 걸려서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 그 전에 재료를 사와서 다듬고 손질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간접적인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 우리가 하고 싶은 목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오버헤드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태만을 저장해서 작업 취소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작업을 취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복원을 하기 위해서 따로 저장을 해둬야 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접적인 개념이고 자, 그것들을 오버헤드라고 표현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패턴이고요. 상태를 저장할 수 있어요. 복원을 하기 위해서 대신에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옵저버입니다. 1대다 관계의 오브젝트에 대해 감시를 하고 있다가 특정 상태가 변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모든 객체한테 그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패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태가 변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감시한다고도 표현하고요. 자, 그래서 변하면 알리고, 그다음에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태 변화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옵저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특정 클래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를 감지하여 다른 클래스에 통보를 해준다. 통보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객체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변경을 통보하고자 할때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감시하다가 상태가 변하면 알려준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객체 자신의 내부 상태에 따라, 자신이에요, 자신. 내부 상태에 따라 기능을 변경하도록 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메소드가 객체의 상태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원 객체라고 치면은 이 회원 객체에 포인트 적립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이 회원의 상태가 뭐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 적립하는 그뭐 양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이 조금 더 변화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간에 내부 상태에 따라 기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아홉 번째 스트라티지입니다. 자, 클래스별로 캡슐화되어 있는 객체들을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패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상호 교환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뭐 캡슐화되어 있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객체들을 상호 교환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형성을 이용해서 특정 객체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알고리즘에 대한 확장 변형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속되지 않으면서 뭐 다형성도 알고 계시면 제일 좋고요. 다형성을 모르더라도 종속되지 않으면서
확장, 변형을 할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지금 행위 패턴이고, 행위 패턴의 맨 처음에 알고리즘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뭐 이렇게 문제 해결, 해법, 뭐 기술 이런 거라고 이제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장하거나 변형을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능에 대한 알고리즘을 확장하거나 변형을 하는 걸 테니까 알고리즘을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포인트는 상호 교환을 하는 거예요.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템플릿 메소드. 템플릿이라는 게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골격을 정하는 건데 메소드에 대한 골격이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이랑 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행위 패턴하고 있으니까요. 자, 알고리즘에 대한 골격을 정의한다. 구체적인 단계는 서브 클래스에서 정의를 한다. 자, 골격을 정하고 자세한 건 서브가, 하위 클래스가 담당한다는 거죠. 골격은, 똑같은 얘기죠. 골격은 상위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변경되는 구체적인 기능은 하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안 배웠겠지만 상속과 오버라이딩을 활용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바를 배울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런 말이 들어간다, 요런 키워드가 들어간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비지터입니다.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를,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수와 메소드를 데이터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와 기능을 다른 클래스로 분리를 해서 서로 호출할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작업에 효율적인 추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작업 대상과 항목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작업 대상과 항목을 분리했기 때문에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기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